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었고 또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굵직한 이야기들 좀 풀어 슉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때는 3.5%에 육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 뭐 이때쯤 말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큰일 났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성장주들 부러진다. 어떡하냐. 이런 초점이 맞춰지면서 나스닥 지수 붕괴, 우리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그동안 꿈을 먹고 살아났었던 종목들이 뚝뚝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낮아졌어요.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들이 몇 번씩 나타난다는 거. 올 들어서 세 번째에 나타난 현상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게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움찔을 했고요. 또 하나, 달러가 너무 강합니다.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6까지 올라오는 흐름,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달러화는 강하고 그 외의 통화들은 모두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모든 자산들이 미국 시장으로 혹은 달러화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간밤 또 확인됐습니다. 다음 볼까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앞서 살펴본 달러화의 강세, 이런 우려들 때문에 국제유가도 급락합니다.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WTI 기준으로 100달러 아래까지만 내려와라. 그러면 인플레가 좀 잡히면서 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쑥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달러를 아래로 훌쩍 내려오는데 한때 WTI 기준으로 97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던 간밤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가 얼마나 세게 올 것으로 예측이 되니 수요가 많이 줄어들겠지. 안 되겠다. 국제유가 더 떨어질 가능성. 이거는 좋은 것이 결코 아니야. 이렇게 시장 참가자는 또 해석을 합니다. 안 좋을 땐 안 좋은 것들만 보고 안 좋게만 해석을 하는 간밤이었던 거죠.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 속에서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원달러 환율은 재차 1,300원을 돌파했고 어제 1,300원을 찍었고 그러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은 훌쩍 뛰어넘어서 1,310원대 부근까지 치솟는 흐름이 장중에 이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는 그럼 당분간 계속 되느냐? 예스의 대부분의 그 시각들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과 일본의 통화정책, 그 중앙은행들의 정책 방향을 보면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달러화가. 미국이 가장 먼저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시작하고 더 공격적으로 올린다고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곧 올립니다. 이번 달 21일 통화정책 회의 있고 금리 올리겠죠. 하지만 이제 올리는 겁니다. 일본 아직 안 올립니다. 아직까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달러화의 강세는 지속될 수 있고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1310원? 우습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을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라고 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섹터는 무엇이 있을지 이런 공부도 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 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만나러 가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이렇게 또 그냥 막 물거품처럼 뭔가 사라져버리고 뭐 이런 기대감이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 내려주십시오.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리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공포심은 그래도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정 섹터 같은 경우에도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유가와 관련이 있는 아니면 비교적 지금까지 좀 좋았었던 이러한 이제 이 섹터들 위주로만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상승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6월 말에 상승 대비했을 때보다 훨씬 더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상승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괜찮아졌다는 점, 이 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는 공포심은 그래도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율 관련돼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는데요. 네.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유로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 환율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 가 106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이제 달러 관련돼서 강세가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수급이 좀 좋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의 숙제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지금 압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짓눌렀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소 완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경기 침체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 미국을 넘어서 유럽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도 생각을 해봤을 때 국내 시장을 너무나 뭐 지금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 근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또 흥분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어제까지 봤던 논리가 오늘에 있어서는 사실상 들어맞지 않게 되는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가 좀 좋게 생각했던 종목인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날 사는 것보다는 빠지는 날에도 내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렇게 급반등이 나오면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인지라.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성을 찾고 아 그렇지 우리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대로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는 시장이지라는 것을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예, 뭐 뜬금없이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유망하게 생각이 되는 업종들 하나씩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업종으로 제약, 바이오 이쪽을 살펴주신다고 들었어요. 최근 들어서 담일려도 의약품 섹터 업종에 플러스가 들어오는 날을 제법 많이 봐요. 물론 이제 원숭이 두창 이라는 이슈도 더해진 상황이기도 하고 뭐 각종 개별 이슈들도 또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는 그런 바이오주들 흐름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관전 포인트 챙겨주신다면요. 관전 포인트의 가장 큰 점은 낙폭과대입니다. 많이 떨어졌다. 많이, 그것만큼 네. 좋은 건 없다. 많이 빠졌었고 요즘 미국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이 빠진 섹터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올라오면 올라오게 될수록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거꾸로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네. 그런 점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섹터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논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하게 이제 가장 그 관계가 없이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 실적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만한 섹터가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이다라는 이제 논리도 일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크게 저는 영향력은 많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요즘 사실 셀트리온 그룹 주들에 대해서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러브콜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채워 넣기에 부담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요즘 나오는 전망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그룹들이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그것을 설명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코로나 에 대한 것 네.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과연 그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큰 종목이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네. 해봤을 때는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만큼,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지금 이 섹터 자체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빈 것을 빠르게 채우는에 있어서 이 종목들 이 같은 경우에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대장격으로 볼 수가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계속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된다는 것은 섹터 내에 수급이 더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이 되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시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브릿지 바이오라든지 뭐 그 여타의 아래권까지 있는 종목들까지도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여기서 임상에 대한 결과로까지 하나만 더 이어지게 되면은 네. 조금 더 섹터 자체가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바이오 섹터 안에서 우리는 어떤 쪽 눈여겨볼까요? 어제 초강세를 보였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를 오늘 관심권에 넣어주자? 아닐 것 같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도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많이 올랐지만 최근 또 단기 랠리를 또 너무 보여줬어서 또 아닐 것 같고 어떤 쪽 지금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만 걸리지만 않으신 분들이라면 실적 전제 조건이 있는 네, 거네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만 아니시라면은 저는 지금 충분히 반등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아니면 SK바이오사이언스 충분히 많이 올랐지만 바닥 대비 오른 폭은 얼마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충분히 더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이오 쪽보다는 제약 쪽으로 결국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게 될 거고 네. 지금까지 사실 제약주에서는 대용제약이 탑픽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한미약품이 컨센서스 대비 약간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한미약품을 좀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약품의 2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한 2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북경 한미 관련돼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좋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로슈젯이라든지 아니면 아모젤탄 관련돼서 판매량이 한 10에서 한 12%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판매가 견조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2분기에 대한 증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 관련돼서는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과 가 이제 나올 기한이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보게 되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롤론티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9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포지오티닉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미국에서에 대한 이제 FDA 승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이 MSD의 기술 이전된 이제 약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에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하반기에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다 누려볼 수 있는 제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미약품인데요. 가격적인 전략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를 목표로 삼아 볼까요? 일단은 조정이 거의 없었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사실 네. 올해 거진 조정이 없고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36만 원 제시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네. 제약 바이오 쪽의 주가가 사실 일부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한 번에 강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분할로서 들어가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구간입니다. 전체 시장 그림은 올 연초,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막 충격에 충격을 주며 계속 다운이 됐지만 한미약품의 차트를 보면 이미 작년 한 해 충격 뭐 다 받았어요. 뭐 이미 뭐 가격 조정 나올 거 다 나왔고 올해 뭐 1월을 딱 저점으로 잡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물론 중간중간 출렁임은 있지만 그런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36만 원 선까지 한번 올려다 놓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한미약품 첫 번째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고요. 다른 업종으로 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봇 한번 보자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역시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 먹을거리는 로봇 산업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실까요? 어떤 관점입니까? 그런 관점도 있긴 하지만 역시나 낙폭과대. 아, 이것 또한 예. 낙폭과대. 대한 부분을 네.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싼 종목인 거군요. 그렇죠. 많이 요즘 조정받은 주가가 종목?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인터넷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네. 메타버스라든지 네.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많이 빠져있던 종목을 한 번씩 들여올려주기에는 로봇 관련된 산업이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부에 대한 의지라든지 대기업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산업에 대한 육성에 기대감이 높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이 깊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난 2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매출액이 순수하게 로봇에서 나오는 이 기업들이 천억 원 이상의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한 5개 예, 네.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네. 섹터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반대로는 수급이 한번 들어왔을 때는 그만큼 강하게 보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이제 이 최저임금 관련돼서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최저임금 관련돼서 9,620원으로 이제 타결이 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그런 부분에서 사실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임금 관련돼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더욱더 많아지게 네.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서빙 로봇 관련돼서도 더욱더 수요가 많은 부분 증가가 되고 있다. 물론 초기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고임금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에 따른 이제 로봇 관련돼서도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서빙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의료라든지 아니면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위험한 곳에 들어가게 될 때도 로봇 같은 경우를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로봇 관련된 산업은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산업 관련돼서도 확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낙폭과대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는 타이밍에 됐을 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라고 했을 때 다양한 종목들이 머릿속을 이제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또 괜찮게 보는 종목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송 과장님의 픽은 어딜까요? 저는 조금 100% 로봇주는 아니에요. 네. SPG라는 종목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주업이 사실 가전에 들어가는 이제 모터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란 부분이 사실 기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로봇 주임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서 이제 플러스로 로봇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로봇 관련된 팔이라든지 이런 것이 움직이게 될 때 이 감속기를 만들어주는 게 SPG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더욱더 산업을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더욱더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관련돼서 가전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서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에 의해서 사실상 5월 달에 19,400원이었는데 지금 12,000원권까지 빠졌거든요. 그만큼 낙폭도 과대한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다양화되어 있고 그리고 품목에 대해서도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을 드린 로봇 관련된 테마에서도 관련돼서 부각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SPG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앞에 한미약품도 그렇고 SPG도 그렇고 지금 업황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포인트를 짚어주시면서도 뭔가 조심스러운 접근이에요.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는 쪽에서 골라보자면 한미약품 또 이것도 본업이 그냥 몽땅이 로봇 관련한 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실적이 좀 받쳐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SPG. 왜냐면은 네. 지금 사실 시장이 계속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없게 되면은 주가가 흔들릴 때 사실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테마도 테마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견디고 참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러한 이제 실적에 기반되고 테마도 엮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SPG 지금 현재 12,750원 지나고 있거든요. 현재가가 목표가는 어디까지 올라볼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 16,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정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더욱더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도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도 그렇고 SPG도 그렇고요. 목표가 기억해뒀다가 그 흐름 좀 도달이 되면 추후에 또 송 과장님과 함께 추가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송태원 과장과 함께 오늘 이슈 픽업 문을 열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